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만나는 브랜드의 이펙터네요. 루나톤에서 제작이 되는 다이나믹 딜레이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저희가 루나스톤의 드라이브, 그렇죠, 트루 드라이브. 오버드라이브를 리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사운드가 괜찮았어요? 되게 좋았었고 그 굉장히 그 깔깔거리면서 되게 좋은 오버드라이브 네. 질감을 내줬던 기억 있죠? 그래서 저희 기억에 아무런 기대 없이, 왜냐면 굉장히 이 디자인 자체가 심플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번에. 오늘도 동일한 맞습니다. 이 사선 노브를 가지고 또 돌아왔네요. 그래서 큰 기대 없이 들었다가 감동을 받았던 그런 브랜드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딜레이입니다. 다이나믹 딜레이의 제작사인 루나스톤은 딜레이는 점진적으로 음을 유지시켜주고 에코를 추가하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음의 맛을 살려주는 거의 예술적인 단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타 이펙터 영역에서 다이나믹 딜레이가 이러한 딜레이의 표준을 세워주기 위해 출시가 되었다라고 하네요. TC-290과 같은 과거의 딜레이는 스튜디오 레코딩을 위한 것이었고 기타리스트들은 이러한 제약을 받아들였습니다. 루나스톤 설립자이자 엔지니어인 스틴은 아날로그적인 자연스러운 딜레이에 초점을 맞춰 이펙터 개발 시간을 투자했지만 아날로그 딜레이에서 오는 한계와 단점을 느끼고 개발 방향을 바꾸었으며 마침내 아날로그 사운드를 명확하게 표현해주는 다이나믹 딜레이를 선보이게 됩니다. 이 루나스톤의 다이나믹 딜레이는 아날로그적인 자연스러운 디지털 딜레이로 다이나믹 픽처가 연주자의 어택과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 조정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믹스 서킷에 의해 아날로그적이고 따뜻한 사운드를 제공하는 다이나믹 딜레이는 버퍼 바이패스와 트루 바이패스를 선택하여 테일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전용 탭 템포 스위치를 채용하여 보다 편하고 완벽한 연주를 완성을 시킵니다. 요즘에 약간 이런 움직임들이 많잖아요. 아날로그 딜레이 사운드 를 가지고 가고 싶지만 극명하게 이 아날로그 딜레이의 한계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아날로그 딜레이의 탭을 이제 달게 되면 네. 우리가 이제 딜레이 아날로그 딜레이 여러분들 쓰시면 이거 좀 연주하시다가 이렇게 노브 살짝 이렇게 테이프 감기는 네. 그것처럼 탭을 밟는 순간 그게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제 공연 중에 그쵸. 드러머가 살짝 빨라졌다. 그래서 따라간다고 밟아버리면 이제 이 소리가 이제 퍼카도 나가니까 그런 한계점이 좀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분식시킬 수 있게 디지털 딜레이와 아날로그 딜레이가 요즘에는 많이 경계가 무너지고 실제로 아날로그 딜레이의 장점과 디지털 딜레이의 장점을 가지고 와서 발표하는 딜레이 계열의 이펙터들이 많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다이나믹 딜레이는 어떤 점이 기존에 있던 딜레이들과 차이가 있는지 오늘 사운드를 들어보시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컨트롤 패널부터 설명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는 9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합니다. 한 개 앰프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리핏, 딜레이가 반복되는 횟수를 조절합니다. 타임, 딜레이 타임을 조절합니다. 다이나믹 딜리셔스니스, 다이나믹 딜레이의 가장 큰 특징을 갖고 있는 노브로서 TC-290의 가장 뛰어난 기능 중 하나인 원버튼 컨트롤 컴프레서에서 영향을 받아 어택, 릴리즈, 뎁스, 스레셔홀드 파라미터를 노브 하나로 손쉽게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믹스, 드라이 시그널과 웻 시그널을 믹스를 합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탭템포 스위치, 탭템포 스위치를 이용하여 딜레이 타임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바이패스 스위치, 이펙터를 온오프합니다.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이나믹 딜레이는 기존 작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노브를 대각선으로 배치시켜서 연주 그렇습니다. 중에 리핏 노브나 여기 보시면 믹스 노브를 발로 변경을 하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네요. 오늘 시간에는 이 다이나믹 딜레이만도 사운드를 들려드리겠지만 같은 브랜드의 트루 오버드라이브 1과 트루 오버드라이브 2 사운드와 같이 믹스를 해서 얼마나 궁합이 좋은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그렇죠? 따뜻하게 나죠.
이런 막 유투적인 사운드까지. 저는 처음에 그 이 찍기 전에 형님이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너 이거 아날로그 딜레이 같니? 디지털 딜레이 같니? 제가 듣자마자 아날로그요 했더니 아날로그 소리를 내는 디지털 딜레이야. 아디, 네. 아디죠. 정말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튀는 소리 있죠. 이 디지털 느낌은 좀 많이 다르죠.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뭐 폴림은 지금 잠깐 들려드리면 폴림은 이런 소리거든요. 이런 느낌이면 네. 지금 그렇죠. 뭔가 느낌이 확실히 좀 그 무게감이 좀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이 딜레이의 특징, 이 다이나믹 딜레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이 뭐냐면 아날로그 딜레이의 매력을 그대로 가져가지만 디지털 딜레이의 장점들을 잘 녹인 그런 이펙터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저희가 다른 노브들도 만져보겠지만 가장 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다이나믹 딜리셔스니스라는 노브를 조작을 해보면서 어떤 사운드 변화가 있는지 네.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되게 몽롱 괜찮네요. 오랜만에 만나는 뭐랄까 굉장히 기분에 충실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한 그런 딜레이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반대로 다이나 노브를 네 템포는 좀 요 정도로 잡을게요. 이 요즘 나오는 아날로그 딜레이들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저희가 이제 다뤄봤던 아트반도 그렇고 해상도가 굉장히 높죠. 그렇죠. 해상도가 굉장히 높은 아날로그 딜레이들이 많이 출시가 되긴 하지만 이전 아날로그 딜레이들이랑 비했을 때 굉장히 해상도도 높고 사용하기 굉장히 편안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아트반이 좀 생각이 나는데요. 아트반이 정말 소리가 좋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탭을 밟았을 때 그 기능을 극복하지는 못했어서 네. 그 아날로그 딜레이 탭을 다는 순간 생기는 그 이거가 극복이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딜레이 특유의 그 뭐랄까 살짝 아쉬운 요즘 물론 디지털 딜레이도 굉장히 잘 나오지만 약간 뭐랄까 인위적이랄까 그 사운드 때문에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 충분히 해소를 했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믹스 노브를 좀 많이 소리 따뜻해. 제가 여기서 조금 얘한테 힘을 실어주기 네. 위해서 머큐리 7 한번 같이 네. 밟아볼게요.
드라이브도 한번 봐야 되겠죠. 네. 트루 오버드라이브 1과의 궁화를 한번 볼게요. 네. 괜찮네요. 오, 좋네요. 트루 드라이브 2랑 네. 한번 궁합 볼게요. 어? 왜 믹스를 좀 반대로 좀 줄여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뭐 물론 같은 브랜드뿐만 아니라 이 드라이브랑 딜레이가 잘 어울리는 페달이죠 원래는. 그렇죠. 그래도 굉장히 좋은 궁합을 보여주면서 이 트루 드라이브 오버드라이브 1과 2의 매력을 또 한번 느껴본 시간이 아니었나. 그리고 이 다이나믹 딜레이 저는 크게 기대 안 했거든요. 크게 기대 안 했는데 이게 왜 저한테 있어서 조금 약간 좀 더 감동으로 다가오냐면 만약에 요즘 나오는 정말 환상적인 사운드의 공간계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들었을 때 입이 떡떡 벌어지는. 근데 그게 그냥 들었을 땐 정말 좋은데 막상 가지고 가서 보드 위에 올렸을 때 그런 다양한 사운드들을 많이 쓸 수 있느냐. 그거는 또 효과적인 부분 빼고는 아닌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솔직히 네. 솔직히 제3세계 음악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저희가 뭐 그런 고급 이제 프리셋을 가지고 있는 딜레이를 가지고 도대체 뱅크를 몇 개나 지정을 그쵸. 하며 한 스테이지 위에서 다섯 개 이상 써도 사실은 맞습니다. 많이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네. 이제 크게 뭐 해봤자 두 개 쓸까 말까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쵸. 이런 부분에서 오는 그리고 이제 좀 좋게 되게 많이 지금 저도 느껴지는 게 이게 이 페달 같은 경우는 정말 실제로 정말 꼭 와서 연주를 해보셔야 되는 게 저도 지금 가지고 있는 딜레이들이 어쨌든 랙형 뭐 디지털형 이러다 보니까 아날로그 딜레이에 대한 되게 좀 갈증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사실 계속 아트반이라는 브랜드를 이제 구매를 할까 말까 네. 계속 고민을 하면서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일 걸렸던 게 탭이에요. 탭 템포.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네. 근데 정말 아날로그 딜레이 사운드를 좋아하시는데 그런 요즘 현대적인 것까지 같이 가고 싶으신 분들한테 정말 최고의 발견이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아까 얘기를 이어가자면 그런 부분이죠.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뭐랄까 가장 이렇게 그래프를 굳이 그려본다면 딱 가장 중간에 있는 나는 스탠다드야.
정말 이게 스탠다드 딜레이 사운드야 라고 들려줬던 페달이 아니었나, 그래서 더 감동이 컸던 페달이었다 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은총씨 먼저 루나스톤의 다이나믹 딜레이에 대한 한 줄평 주신다면. 네, 자, 한 줄평 드릴게요. 우치아 일족과 센주 일족의 자식. 저 나루토로 가는 건가요? 네. 오늘은 약간 나루토. 뭐냐면 네. 둘 다 섞일 수 없다고 네, 생각하고 네. 전혀 다르잖아요. 그 만화에서 보면 힘이 그쵸?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동술과 그 신체 에너지. 근데 우리가 결국 양쪽의 장단점을 알고 있지만 네. 우리가 뭐 그런 것 같아요. 아날로그나 디지털 늘 우리가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날로그가 좋다고 하면 디지털이 또 한번 떡상하고 또 디지털이 또 올라오면 아날로그 떡상하기. 음악 씬들 보면 늘 사운드가 맞습니다, 그랬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야말로 이제 정말 연주자들의 마음을 좀 채워줄 수 있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는 네. 이펙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동일한 느낌의 한 줄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경계를 잘 허물었다라고 평가를 드리고요. 실제로 요즘에 나오는 모든 공간계 이펙터들이 아날로그의 장점과 디지털 딜레이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얼마나 조화롭게 그 어느 선에서 그렇죠. 이거를 조화를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이 루나스톤은 굉장히 탁월한 딱 가운데를 잘 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9.0, 9.8. 네. 와,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이거는 여러분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쓰임새가 많은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구상을 할 거거든요. 네. 지금 크게 굉장히 작잖아요, 여러분. 네. 분명 여러분들이 쓰는 지금 메인 디지털 딜레이 같은 거 있을 거예요. 거기서 뭐 지금 뭐 미디 랭크 뭐 뱅크 이제 미디 컨트롤러 빼서 뭐 뱅크까지 설정하게 해놓으셨는지 모르겠으나. 그 옆에 앞단에 그냥 하나를 더 두시면 네. 여러분들은 굉장히 양질의 아날로그 딜레이적인 사운드를 넣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뭐 뱅크 빨리 바꾸고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껐다가 그 옆에 사실 돈이 많고 보드가 여러 크면 개 두면 되는 거죠. 그냥 여러 개 두는 게 사실 제일 맞습니다. 좋거든요. 네. 그 실제로도 예전에 저희가 뭐 H9한테도 말씀드렸죠. 왜 H9을 3개씩 쓰겠어요. 그 외국 아티스트들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는 소리들을 각자 그냥 해놓고 빨리 밟으려는 거거든요. 이 가격도 뭐 저렴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네. 요즘 이펙터 가격의 어떤 그 가격 형성대라든가 이런 거에서 이제 크기를 봤을 네. 때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항상 뭐랄까 기대하지 않았지만 큰 감동을 주고 네. 있는 루나스톤의 다이나믹 딜레이를 오늘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